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비가 봄비처럼 보슬보슬 내리고 있네요. 이번 주는 좀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. 오늘은 애플 소담에서 구매한 화분들 몇 가지 보여드릴까 해요. 크기가 좀 큼직큼직한 화분들이라 합식용으로 추천드립니다. 첫 번째입니다. 노란 색상의 꽃 모양 원형 화분이네요. 두 번째입니다. 두 번째는 입구가 넓은 무난한 화분이네요. 화분 가격과 상세 정보는 언박싱 다하고 영상 후반부에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. 궁금하신 분들은 뒷부분부터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세 번째, 저는 배송 오면 이렇게 포장 뜯을 때가 정말 설레고 재밌어요. 세 번째도 합식용으로 좋은 큼직한 화분이랍니다. 화분이 커서 그런지 무게가 정말 묵직하답니다. 청록색의 유약 색깔이 멋진 화분이에요. 마지막 네 번째, 마지막은 짙은 붉은색의 긴 화분이에요. 얘도 무게가 많이 묵직하네요. 그럼 화분 상세 정보도 같이 보여드릴게요. 직경 12cm, 높이 16cm인 롱 수제 화분입니다. 색상은 짙은 붉은색에 앞에 큰 코사지 장식이 포인트인 화분인데요. 실제로 사용해보니 무게가 많이 나가고 눈에 보이는 화분 크기에 비해서 안쪽 공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베란다에서 사용하기엔 살짝 애매한 것 같아요. 베란다는 공간 차지 많이 안 하는 것이 갑인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직경 13.5cm, 높이 9cm에 제주 돌문화 수제 화분이에요. 엄마께서는 이렇게 리토스들을 옹기종기 합식해 주었어요. 이렇게 입구가 넓은 화분이라 리톱스들 모듬 심기로 합식해주기도 좋고 군생들 심기도 좋고 합식하기에 딱 좋은 화분인 것 같아요. 색상은 배경은 브라운톤에 분홍색 연두색으로 슥 줄거진 게 심플하고 예쁘답니다. 세 번째도 제주 돌문화 수제 화분입니다. 같은 곳에서 만들어진 화분인 것 같아요. 직경은 16cm, 높이는 10cm로 크기가 제법 큰 화분이랍니다. 창들 몸집 키워서 식재해주기도 좋고 이렇게 가성비 좋은 국민 다육이들 여러 개 사서 합식하기에도 딱 좋은 화분이랍니다. 하지만 화분 무게가 있어서 거리대엔 절대 못 놓을 것 같고요. 베란다나 키핑동, 하우스에서는 청록색의 화분이 무난하게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. 마지막 노란 꽃 모양 수제 화분입니다. 원형 화분이라 분갈이 하기도 쉽고 직경 11cm, 높이 10cm라 빨간 포트보다 살짝 큰 사이즈라 빨간 포트 다육이들 넉넉하게 심을 수 있답니다. 저는 매직 크라운의 몸집을 좀 키우려고 화분 크기 여유있게 이렇게 심어보았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애플 소담에서 구매한 화분들 소개해드렸는데요. 화분들 모두 튼튼하고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스타일이지만 가격대가 조금 높아서 저도 두 번은 이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요즘은 가성비 좋은 게 장땡이죠.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가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그럼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, 여러분들. 안녕 안녕.